올여름 8월 8일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 있는 한 신사 경내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 후 열흘 넘게 멈추지 않는 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오샤만 베초에 있는 이이나리 신사 경내에서 솟아오른 이 물기둥은 높이 지상 30m를 넘는 상태로 멈추지 않은 채 12일째 이어졌으며 전문가들은 100년 전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으며 그후 홋카이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면서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홋카이도 오샤만 베토 물기둥이 솟구친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곧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오카사와라 서쪽 앞바다에서 깊이 400km 이상의 신발 무감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이런 신발 지진 역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에서 깊이 약 500km의 신발 지진과 도카라 열도에서의 군발 지진, 그리고 이상 진역의 일본 전역에서 세 번이나 발생하고 있고,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발생하곤 하는 중미 멕시코와 과테말라 그리고 남미 칠레에서 강진과 화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의 대지진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브레골이 남미 칠레 안데스 산맥의 라스카 화산에서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치솟자 관광객을 이끌고 하이킹을 하던 가이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영상으로 남겼던 사연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불의골이 남미 칠레 이외에도 국경을 맞댄 중미 멕시코와 과테말라 역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요동쳤습니다. 12월 9일 칠레 화산 폭발 이틀 후인 12월 11일 멕시코 중부 게레로주 엘티쿠이 서쪽 3km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약 30여 분 뒤인 이날 오전 9시 3분께 과테말라 포마파 동북동 방향 3km 지점에서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는 앞서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푸에고 화산이 폭발해 융암이 산 경사면을 타고 일부 흘러내렸으며 2km 상공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인근 사카테페케스 상공을 덮었고 바람을 타고 35km 떨어진 과테말라시티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라아우로라 국제공항에까지 화산재가 일부 쌓여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견한 예로 2016년 4월 17일 8시 58분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 660명, 실종자 33명, 부상자는 4,60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2016년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규모 7.4의 본진이 발생한 지 고작 31시간 33분 후에 발생하였고, 지진의 진원인 남미 에콰도르가 구마모토와 같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의골이에 속해 있어 남미와 일본의 지진 연관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칠레 역시 마찬가지이며, 비견한 예로 1960년 5월 22일 칠레 남부 발디비아, 인근 해안가에서 16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강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발생 후 22시간이 지난 뒤 일본의 혼슈 섬에 도달했을 때는 파도가 약 5.5m로 잦아들었으나 일본 2,600채 이상의 집들을 초토화시키고 일본인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미와 중미의 지진 이외에도 최근 남태평양 통가와 바누아투 등에서 군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불안하며, 과거 에콰도르 일본 구마모토 강진 당시에도 남미 통가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